하늘도 예쁘고. 괜찮아, 약간 삐뚤어진 어정쩡이들. 신선해. 이런 각도 신선하고 좋은데? 이 각도 괜찮은데? 그치? 스케줄을 수화로 이 동화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의 3일차. 시간 짱 빠르지? 벌써? 여기는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귀여운 걸 보여드릴게요. 어제 하영 언니가 제 어깨에 기대서 잠이 들었는데 좀 귀엽죠? 이 귀여운 포인트가 뭐냐면 하영 언니의 이마가 반짝거리고 귀엽죠?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찍고. 아, 그리고 저희가 일본에서 이런 잡지 촬영을 처음 했잖아요. 근데 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분위기를 진짜 잘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찍는 내내 한 컷 한 컷 찍을 때마다 아, 가와이, 가꼬이 계속 키리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혼도데스까?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이러면서 막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스케줄이 또 있어가지고 다음 촬영으로 빨리빨리. 어? 여기서 찍을 걸 그랬다.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 정말. 아무튼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진짜 프로미스 나인이 이렇게 일본에서도 열심히 촬영하고 한국 가서도 열심히 촬영하고 하면은 플로버들도 열심히 저희 응원하고 예쁘게 봐주시고 기운을 많이 받아서 힘을 얻어서 플로버 분들의 일상에도 우리의 기운이 전달돼서 행복한 하루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뭔가 촬영이 끝나고 이렇게 살짝 뭔가 지친 마음이 들랑말랑 할 때마다 이렇게 플로버 생각을 하면은 열심히 하는 갑자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보이더스네. 아 플로버 I love you 이마마데 하룸데스 이죠? 하룸 하룸데스. 들어왔나? 응. 아니야? 어? FW. 진짜 뭐야? 왜 이렇게 거대 옆에 있으니까 와 와. 저 지금 한 180 될 것 같아. 지원아! 9월? 10월에 나온다고 해서 가을 가을을 믿고 어떤가요? 나 고다라기 어떤가요? 예쁜가요? 벌써 3일인가? 3일째! 아, 일본에서의 3일째가 이제 끝났습니다. 3일째 활동이 끝났는데요. 아, 오늘도 정말 바쁜 시간이 이렇게 후루룩 지나가서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뭘 했나? 오늘 뭘 한 건가? 스케줄 한 건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잡지 촬영도 재밌었고 그리고 인터뷰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재밌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서 기분도 너무 좋고요. 또 오늘 정말 우리 헤어 메이크업 쌤들이랑 또 스타일리스트 쌤들이 너무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이 모습을 팬분들께 직접 못 보여드려서 한이네요. 너무 슬퍼요.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나도 고생 많았고 우리 멤버들도 고생 많았고 일단 내가 너무 고생 많았어. 지훈이 고생 많았죠? 짠! 오늘 일정이 다 끝났어요. 7시 반. 마지막에 찍은 묘조 잡지는 되게 크리스마스, 겨울, 가을 그런 느낌이 나는 되게 찌리같이 나왔어요. 가을한 의상을 입었었는데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약간 포즈도 살짝 약간 내려가는 느낌하게 뭐 이쁘게 입었다고 막 이렇게 다리 꼬고 그런 게 아니라 나 너무 좋았어. 나 너무 좋았어. 아주 마음에 들었어. 아주 좋았어. 사진 찍느라 졸렸어요. 이제 끝나고 저희는 샤브샤브 먹으러 가요. 이제 끝났으니까 마음껏 또 스케줄 끝났으니까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활동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좋아요. 안녕.